지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미련하시기를 바래요. 사람 앞에는 지혜롭고 하나님 앞에는 미련하자. 시작. 그게 좋은 거예요. 근데 사람 앞에는 미련하고 하나님 앞에 지혜로우려고 마세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그 미련한 사람이요. 독자를 바치라고 그냥 순종하는 사람. 그 미련한 거잖아. 예, 하나님 앞에는 미련해야 돼. 하나님 앞에 머리 굴리면 안 돼. 가룟 유다가 얼마나 주님 앞에 머리를 잘 굴린 사람이요. 그러나 그게 잘 굴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무직하게 순종해야 돼. 근데 무슨 얘기냐? 이렇게 기도할 때 기도하고, 전도할 때 전도하고, 감사할 때 감사하고, 그런 사람이 은혜를 받아. 하나님은 그냥 은혜 주는 게 아니고, 은혜 줄 자 은혜 주시고, 긍휼히 여길 자 긍휼히 여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원리라 그래, 원리. 뭐라고요? 그게 원리라 그래, 원리.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냥 하면 안 되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온전하기를 원한다 그랬는데, 그러면 온전히 뭐냐? 온전히. 자, 오늘 본문을 봅시다. 마태복음 5장 43절입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그만. 그러니까 이웃은 뭐 하고? 이웃은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 원수는? 예, 원수는 미워하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뭐하며, 그러니까 미워하지 말고 뭐하고? 사랑하며. 그 다음에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그게 바로 온전한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누구는 사랑해요? 이웃은 사랑해요. 근데 원수는 뭐해요? 미워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을 어디서 들었냐? 레위기 19장 18절.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그 말씀 봐. 그 말씀 봐. 그러니까 이웃 사랑하기를 뭐 같이 해라? 내 몸과 같이 하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말을 어떻게 들었냐면, 이웃은 내 몸같이 사랑하고 원수는 뭐 하라는 걸로 들어요? 미워하라. 이렇게 해서 그런 거예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렇게만 해놓으니까 이웃은 내 몸같이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고. 그래서 성경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만 했는데, 그 사람들이 그 뒷말을 붙여가지고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이웃이 아니니까 뭐하고? 미워하고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 얘기요. 그러니까 앞에 말은 성경에 있는데 뒤에 말은 누가 집어든 거요? 사람들이 집어든 거요.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 이렇게 원수는 미워하라. 이렇게 그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도 사랑해라 원수도 사랑해라. 자, 그러면 원수가 누구요? 원수가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 원수는요, 가만히 보면 나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원수요. 예, 나에게 손해를 끼친 게 원수요. 나를 괴롭히는 게 원수요. 다 손해를 끼치고 괴롭히고 뭐 죽이려고고 그러면 다 이게 원수요. 그런데요, 그런 게 원수입니까? 예, 솔직히 좀 손해 끼치면 그게 원수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원수 개념도 없어. 성경에서 말하는 정확한 원수는 누구냐? 성경에서 말하는 정확한 원수가 딱 있어. 마태복음 13장 27절 8절을 봅니다. 마태복음 13장 27절 8절. 시작.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님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아, 누가 그랬구나? 원수. 이 원수가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마귀가 원수야. 마귀가. 이건 예수님의 원수야. 마귀가 원수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이 밭에다 뭐를 심었는데? 씨를. 뭔 씨를 심어? 알곡을 심었는데, 그 알곡 사이에서 뭐가 자라? 가라지가.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주님, 우리가 밭에다 뭐를 심었는데, 알곡을 심었는데 거기에 뭐가 자라네요?
가라지가 자라내며. 그러니까 주님 하신 말씀이 누가 그랬구나? 원수가 그네. 여러분 이 비유가요 이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귀란 놈이 원수를 세상에다 심어놓은 게 아니고 어디다 심어놨다 이거요? 에? 알곡 속에. 알곡이 어디 있는데? 교회에. 에, 그러니까 교회에다가 가라지를 심는다 이거요. 교회에다가. 그러니까 어디 안에? 교회 안에 뭐도 있고 알곡도 있고 가라지. 정확하게 말하자면 교회 안에 있는 게 아니고 교회당 안에 있지. 어디 안에? 예, 교회당 안에. 왜? 교회는 예, 이미 뭐라는 얘기야 이거는? 이건 알곡이라 그 말이야. 교회당 안에는 건물이니까 이거는. 왜냐하면 이 사람이 가라지라면 뭐가 아니야 그 사람은? 교회가 아니지. 교회당 안에는 있을지 몰라도 교회는 아니지. 교회라 하는 말은 구원받은 사람의 모임이 교회니까 이미 교회 안에는 뭐가 없어? 가라지가 없지. 교회당 안에는 있지. 그러니까 교회당 안에 뭐를 심어놨다 이거요. 나는 이 비유를 딱 보면서 생각나는 게 신천지더만. 네. 신천지가 교회당에다 다 뭘 갖다 심어놨어? 딱 이 비유하고 그거하고 딱 맞아요. 이 비유하고. 그러니까 알곡 안에 뭐가 있어 지금? 가라지가 딱 맞아요. 완전히 이거는 예수님이 신천지를 알고 얘기한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아니 우리 교회 안에도 있더라니까 그놈이. 꼭 요놈들이 어디로 가는가 봤더니 새신자 환영반으로 가더라고요. 새신자 환영반. 왜? 처음 교회에 들어온 사람을 거기서 다 빼돌리려고 새신자 환영반에 딱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그놈이 그 가라지. 근데 누가 그렇게 했구나? 원수가 그랬구나. 그게 누구요? 마귀가. 그러면 자기들은 펄쩍 뛰었지. 그렇죠. 예. 자기들은 펄쩍 뛰었지만 내가 볼 때는 기어. 예. 아, 그러니까 원수가 누구다? 마귀가 원수야. 마귀가. 그런데 원수라고 표현한 사람, 표현한 게 또 있어. 그게 누구냐? 마태복음 10장 36절. 시작.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그러니까 원수가, 이거 진짜 원수는 마귀고, 그 다음에 누구요? 집안 식구. 맞죠. 여러분이, 아유, 저 왼수, 이 말을 제일 많이 쓴 사람이 누구요? 신랑이요. 신랑 1등. 그 다음에? 자식. 이제 어려워서 말을 안 써서 그러지, 내면의 왼수가 시어머니고. 이제 거기다가는 말 보더니까, 예, 그 표현을 보더니까, 참은 왼수는 시어머니고, 표현은 왼수는 신랑 거고, 자식. 아이고, 저 왼수, 안 맞아. 잘 들으세요. 왼수가 집안 식군이라 그 말하고 원수를 사랑하라 그 말하고 합성시켰더니 집안 식구 사랑해라 그 말이더만.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말은 결국 누구를 사랑하라는 말이요? 식구 사랑, 집안 식구 사랑해라. 네. 근데 그 말이 좀 엉뚱한 것 같아도 일리가 있는 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그러니까 너가 구원을 받으면 네가 누구를 사랑해가지고 원수를 사랑해가지고 집안이 다 뭐 받아 구원받아. 그때에 이 원수는 사랑해도 되지만 이 원수는 사랑하면 안 되죠. 그렇지? 예. 그러니까 마귀는 사랑하면 안 되고 누구는 사랑하고 집안 식구는. 그런데 마귀는 사랑하고 집안 식구는 미워해. 이게 잘못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는 증거가 집안 식구는 뭐하고? 사랑하고. 그게 비록 뭐일지라도 원수일지라도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하고 마귀는 미워. 그게 주님 편이야. 근데 자기가 마귀 편에 서 있으면은 누구는 사랑하고 마귀는 왜 지 편이니까 누구는 미워하고 집안 식구는 천천히 원수로 미워. 그게 내가 마귀 편에 서 있는 결정적 증거가 되지 않냐 그 얘기지.
이렇게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얘기할 수가 없어. 내가 지금 얘기하면서도. 아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주님 편에 서 있다면, 주님 편에 서 있다면 원수를 뭐하고 사랑해야지. 그 원수가 누구니까? 집안 식구니까. 집안 식구니까 원수를 사랑해야지. 그러니까 자 이걸 비유로 봐봐요. 자 아버지 밑에 큰아들이 있어. 큰아들 이름이 안 나와. 그 내가 지어줬어. 탱자라고. 작은아들 탕자. 자 보세요. 탕자가 허랑방탕에다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탕자를 뭐 했어요? 사랑했죠. 뭐니까? 이게 뭐니까? 왼수니까. 이게 뭐가 왼수요? 자식이 왼수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는 예수님이지, 하나님이지. 그런데 탱자는 뭘 했어요? 미워했죠. 그러니까 탱자가 누구 편에 있지 않다 이거요? 하나님 편에 있지 않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뭐 같아 지금 딱 보니까? 탱자 같다 그 말이에요. 누구 편에 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아버지 편에 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이거 심각한 거예요. 아니요 지금요. 내가 이거 말을 다 솔직히 못해. 내 솔직히 다 못해서 그러죠. 내가 이거 솔직히 다 얘기하자면요. 지금 한국의 기독교는 무지하게 뒤집어져야 됩니다. 다 거꾸로 서 있어요 지금. 굉장히 많이 거꾸로 서 있어요. 이거 다 뒤집어져야 돼요. 다 뒤집어져야 돼. 왜냐? 나는 이렇게 내 지금은 내가 그냥 나도 뭐 그냥 내 어쩔 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해서 내가 그냥 이렇게 하지요. 나도 은퇴할 때쯤 되면 내가 제대로 한번 해보고 은퇴하려고 그래. 왜? 어차피 그때는 끝날 거니까. 그러면 왜 끝날 때는 그렇게 제대로 하고 좀 남았을 때는 그렇게 못 하냐? 나도 잘못된 거지. 그러니까 내가. 그게 뭐냐면요. 난 진짜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어. 야, 1년 동안에 여러분이 알곡이라면 전도를 한 명씩 하십시오. 못 올 사람은 우리 교회를 떠나십시오. 나 그렇게 하고 싶어. 교회 전도하려면 우리 교회 다니고 안 하려면은 그거는 딴 교회 가서 다니라고. 그러면 내가 생각해 볼 때 절반이 나가고 절반이 전도면 결국 똑같잖아. 그렇죠? 그렇죠? 잘 생각해 봐요. 절반이 나가고 절반이 전도면 결국은 똑같죠. 숫자는. 그런데 문제는 나간 절반은 어쩌면 그거는 알곡이 아닌지도 몰라. 그러나 전도한 그 사람은 알곡이라는 거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같은 인원이라도 전도한 인원하고 전도하지 않은 인원은 다르다 그거죠. 내가 얘기했잖아. 같은. 근데 지금 오늘날은 죄송해요. 목사님들의 눈에 저게 알곡이냐 가라지냐 이 신경은 없고 몇 명이 앉았냐 이것만 신경 쓰는 것 같아요. 지금 앉아있는 이 인원이 이게 과연 얼마나 알곡이냐 이거를 신경을 써야 되는데 몇 명이 앉아있냐 이것만 신경. 그러니까 제일 목회자들이 두려워하는 게 뭔가 봤더니 교인 떠나는 거야. 역으로 목회자가 제일 괴로운 게 뭔가 봤더니 교인이 떠나는 거야. 근데 그거는 아니라는 거야. 떠나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알곡이 안 되는 것이 두려워야 된다는 거지. 솔직하게 그게 내가 하고 싶은 목회고 하고 싶은 설교고 그래. 솔직하게 내가 얘기해서 어떤 의미로 교인이 떠나는 것은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거는 어차피 알곡이 아니야. 왜 알곡은 그렇게 할 수가 없지. 그런데 그 가라지 때문에 알곡이 알곡같지를 못하고 있어. 왜? 자극을 못 주니까. 여러분 살았는지 죽었는지는요 그게 그 자체로도 알지만 물 줘보면 알아. 물을 딱 줘보면요 살은 것은 막 새싹이 확확확 돋아나. 그거요 죽은 것은 팍팍팍팍 썩어버려. 그러니까 같은 물을 줬는데도 살아있는 건 싹을 내서 자라고 죽은 것은 썩어버려요. 근데 오늘날 말씀에 물을 주지를 않아. 왜? 썩을까 봐서. 근데 사실은 그거는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 아닌데 그럼 왜 그걸 자꾸 두려워할까? 이 어떤 성공의식. 사람이 많이 모이면 그 교회는 성공한 교식. 어떤 그 성공의식. 꼭 맞는 건 아니지만 그런 의식이 이미 목회자들 속에 만연되어 있는 건 아니냐. 그래서요 같이 이게 물어봐도 솔직하게 그래. 난 이제 그런 것이 막 속이 좀 안타까운데, 아, 그래, 장목사 편안하지? 건강하고,
행복해?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만나면 그러지. 그게 인사야잖아. 그래, 몇 명이나 모여서 해? 헌금 안 줄었어? 그냥 내가 뭐, 이게 상투적이니까 넘어가죠. 내 속에서 막 올라와. 아니, 그게 하려면 사업으로 오지 뭐라고 목회를 하냐? 아니, 매출을 걱정하면 사업으로 오지 왜 목회를 해? 그래서 내가 지금 나도 못해, 나도. 그러니까 나도 좀 오염됐어, 내가 솔직히 얘기해서. 예, 그러나 나도 내가 은퇴쯤 되면 어차피 끝날 거니까 그냥 이번 올 한 해 전도하는 사람은 우리 교인으로 남아있고, 1년 동안에 전도 못하면 그건 딴 교회를 가라. 원주 영광교회로 가라. 자, 그러면 한국에 있는 5만 개 교회가 다 그렇게 했다. 그러면 그게 바로 가라지는 걸러내고 알곡은 다시 열매를 맺는 이런 될 텐데, 그렇게 하지를 못하는 거야,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언제부턴가 이 설교의 바른 말이 점점 없어지고 그냥 사탕 바른 말만 자꾸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양 좋은 얘기만 그저 그냥 가라지도 무슨 알곡인 양 자꾸 이렇게 착각을 시키고. 이제 여러분, 원수를 뭐 해야 되겠어요? 원수 사랑해봐야 깨, 누구 사랑하는 거라고? 신랑 미워하지 마라. 내가 온전하지 못하다는 증거가 누구를 미워함으로? 집안 식구를 미워함으로 온전하지 못해. 내가 집안 식구를 사랑함으로 온전하다. 자, 그러면 거기서 끝나면은 결국 식구 구원 이게 이방인이 왼수야. 이방인이. 자, 요한일서 3장 10절 갑니다. 저 뒤에 요한일서 3장 10절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니. 하면서 봐, 두 가지가 나왔네. 뭐하고 하나님의 자녀하고 그 다음에 마귀의 자녀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가 누구요? 하나님이고, 마귀의 자식은 아버지가 누구요? 마귀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자녀를 쉽게 얘기해서 우리는 누구라고 그래? 그 신자라고 그래. 이거를 불신자라고 그러고.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되게 기분 나쁘겠지만 나쁠 것도 없어. 그게 그 마귀 자식이요. 원래 우리가 누구 자식이었어? 마귀 자식이었어. 우리가 기분이 나빠도 마귀 자식이었다가 누구 믿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뭐가 된 거요? 자녀가 된 거요. 원래 우리가 마귀 자식이었다가. 그죠?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에 아직도 마귀 자식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몇 명이요? 지금 3,800만 명이 있어요. 1,200만이 다 크리스찬 하나님의 자녀라고 후하게 쳐줘도 3,800만 명이 마귀 자식이야. 자, 그러면 누구는 미워해더라도 왼수가 누구니까? 마귀. 아, 이제 계속 식구만 얘기하지 말고. 그러니까 어떤 말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이 확확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는 미워하더라도 원수? 마귀는 미워하더라도 그 마귀의 누구는? 자녀는 뭐 해야 돼요? 그게 원수 사랑이라 이거죠. 그게 원수 사랑. 그러니까 원수 사랑이라는 것은, 원수 사랑이라는 건 여러 가지로 의미로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에 나타난 대로 얘기해보면 결국 누구 사랑하는 것이고, 왼수 같은 가족 사랑하는 것이고, 또 누구 사랑하는 것이고, 마귀의 자녀를 사랑하는 거라죠. 마귀의 자녀를 결국. 예. 하나님은 뭐 하신 분이요? 온전하신 분이라. 아버지가 온전하신 같이 As your heavenly father is perfect. Perfect. 그러다고 생각? 어떻게 아까 너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처럼. 그러면 하나님은 온전하셔서 어떻게 했나 봤더니, 마태복음 5장 아까 다시 돌아가 봐. 45절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니 이는 하나님은 그 해를, 그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 해를 어떻게, 악인과 선인에게, 그 다음에 그 비를 어떻게,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온전하셔서, 온전하신 우리 아버지는 악인이나 선인이나, 여기서 말하는 악인, 선인, 이게 악하면 악인이고 선하면 선인 그 말도 되지만, 궁극적 의미는 하나님의 자식인 선인이나
마귀의 자식인 악인이나 해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비춰준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뭐 하셔서? 온전한. 그런데 솔직히 우리는 온전하지를 못하니까 햇볕을 누구한테는 주고 싶은데, 예? 선인한테는 주고 싶은데 누구한테는 확 걷어버리고 싶어. 예, 우리가 뭐해서 그래? 온전하지를 못해서 그렇다. 온전하지를 못해서 피를 불의한 자, 의로운 자. 불의한 자, 의로운 자는 말 그대로 불의한 자, 의로운 자도 되지만 그걸 추적에 들어가 보면 결국 불의한 자는 불신자, 세상 사람이요. 의로운 자는 신자, 크리스찬이라 그 말이요. 이거는 바로 마귀 자식이요. 이거는 누구고? 하나님 자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햇볕과 피를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온전하니까 하나님의 자식이 아닌 마귀 자식에게도 뭐를 줘? 햇볕과 비를. 내가 온전해서 그들에게도 햇볕과 비를 주는 것처럼 너희가 내 자녀라면 그들에게도 햇볕과 비를 주거라. 그것이 너희 아버지 온전한 것처럼 너희가 온전하다. 자, 그러면 세상에서 느낄 때 세상 사람이 결국 누구의 자식이? 마귀의 자녀인 세상 사람이 느낄 때 크리스찬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느끼고 있어요? 사랑 안는 것처럼 느끼고 있어요? 바로 그 얘기지. 저것들은 지들끼리만 사랑하지 우리를 사랑 안는다 이거예요. 그것이 교회가 비난을 받는 이유. 너희들이 우리를 뭐 해줘야지? 사랑하지. 그러면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굉장히 이제 좀 깊은 수준 있는 얘기합니다. 그 사랑에 동기가 있고 과정이 있고 결과가 있는데, 에? 잘 들으세요. 동기가 있고 과정이 결과가 있는데 사랑의 동기, 과정, 결과, 이 결과가 뭐냐? 전도요. 구원이고. 그러니까 내가 세상 사람을 사랑하는 궁극적 결과는 뭘 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그 전도해 가는 과정 속에서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에게 옷을 입혀주고 이런 사랑 실천은 그들의 병을 고쳐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이거는 사랑의 과정이고 예수님이 능력을 행한 건 궁극적 목적은 아니지. 그렇죠? 능력을 행해서 그를 뭐하게 하려고? 그렇지. 항상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하고 귀신을 쫓아서 예수,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이 하는 과정의 결과는 뭐예요? 구원이야. 구원. 할렐루야. 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면 결과까지 가고 동기, 과정, 결과가 있잖아. 전혀 없다 이거요. 세상이 교회를 보는 관점은 니들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동기가 있냐, 과정이 있냐, 결과가 있냐? 없다 이거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뭐 하다는 거지 지금? 온전하지 못하다 그거야. 온전하지를 못하다. 그러니까 그 온전이라고 하는 표현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지만 그 온전은 결국 뭐 사랑하는 거다? 원수 사랑하는 거다. 근데 그 원수가 결국은 알고 보니까 누구다? 가족이고. 아,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요 명절날 안 가는 사람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명절날 안 가. 왜 안 가요? 꼴배기 싫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 꼴배기 싫은 것들이 결국 누구요? 집안 식구래니까. 내 말이 맞아요 틀려요? 다 맞대잖아 지금 여러분이.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뭐 한 거예요?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 같지 않아. 자식이 안 닮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는 게 결국 가족 사랑하고 결국 믿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고 그래서 그들이 뭐 받을 수 있도록? 구원 받을 수 있도록. 그게 온전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이요, 자, 마귀는 뭐 하고? 미워하고. 사람은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한계가 있어요. 살았을 때까지 뿐입니다. 죽은 사람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사랑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 이미 구원받지 않고 죽은 사람은 이미 그 사람은 어디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제 지옥 가는. 그러면 이제 완전히 누구 편에 속한 사람이요? 마귀. 그거는 죽은 지옥 간 영혼을 사랑하는 것은
조금 지나친 얘기 하자면 이미 마귀를 사랑하는 수준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언제까지 있어야 돼? 언제까지? 살아있을 동안에. 살아있을 동안. 자, 이게 뭔 얘기를 이게 한 번만 들으면 안 돼. 그러니까 제 설교를 계속 들어보면 이게 팡 통해버리는데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봤어요? 이놈의 마귀는 회개도 안 하나? 네, 그죠? 이놈의 귀신들은 회개도 안 하나? 마귀가 회개하고 귀신이 회개하면 세상은 뭐 되어버려? 그냥 낙원 되어버려, 지상 낙원. 근데 이것들은 뭘 못해? 회개를 못해. 왜 마귀와 귀신들은 회개를 못할까? 그걸 연구를 해봤어. 그랬더니 그거는 회개할 기회가 없어. 인간도 회개할 기회가 언제까지 있어요? 살아있는 동안에.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우리도 하늘에 뭐 같이 된다고 그랬죠? 천사와 같이. 그러니까 우리도 죽어버리면 하늘에 천사와 같이 돼. 그러니까 살았을 때 구원받아야지 죽어서 천사 같으면 천사가 뭐 할 수 없듯이 타락한 천사가 회개할 수 없듯이 이미 죽어버린 영혼은 회개할 수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예,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다 지금 모르고 속고 있는 게 뭐냐? 산 사람은 사랑 안 하다가 죽은 사람은 엄청 사랑해 또. 아이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여러분, 그것도요, 구원받아서 죽은 사람 사랑하는 거하고요, 지옥 간 사람 죽은 거 사랑하는 거하고는 또 영달릅니다. 예. 구원받고 하늘나라 간 사람 사랑하는 것은요, 그거는 좋은 거예요. 왜? 같은 주님의 나인이니까. 그러나, 지옥 간 영혼을 사랑하는 것은요, 그거는요, 진짜로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조상이 아니라 이거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조상과 믿지 않고 지옥 간 조상은,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걸 알면요, 정말, 뭐, 지금 뭐 부모님한테 효도고 뭐고 다 소용없고, 빨리 그 영혼 뭐밖에 해야 돼? 가. 그러니까 이걸 알면. 근데 이걸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대사 두는 거야. 어떤 분은 또 날개려. 예수 믿으세요, 목사님. 저도 믿으면 좋은 거 압니다. 근데 어머님께서 헌체 반대하셔서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면 저는 그때 이제 교회 나가려고 합니다. 굉장히 자기는 효심이 많고 지혜로운 얘기 같지만 내가 그 놈을 풀어서 들을 때는 어머니는 지옥 보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천국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얘기가 그 얘기요. 뭘 알지도 몰라가지고 내가 얘기하잖아요. 사람이 무식한 것만 알아도 유식이라고. 지금 무식한 줄도 모르고 자기 생각이 옳은 줄 알고 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얘기가 뭔지 아세요? 죽으면 고통을 잊어버리는 줄 알아. 아이고 정말 어떻게 죽으면 고통을 잊어버려? 죽으면 생생한 고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몰라가지고. 알지도 몰라가지고. 죽으면 고통을 잃어버린다는 건 마귀의 유혹이에요. 죽으면 더 생생한 고통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음부에 떨어진 부자의 영혼이 뭘 달라고 하는 줄 알아요? 물 한 방울을 손가락 끝에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우리는 세상에서 아무리 어려워도 물 한 방울 달라고는 하는 해. 차라리 한 사발은 달라고는 해도. 그러죠? 달라고는 뭘 달라고 그래. 떠다 먹어버리지. 그러니까 땅에서 겪는 고통을 다 못해도 지옥에서 겪는 고통에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도 몰라가지고 있죠. 내 말을 듣고 보니 또 말이 되죠. 네. 아니 지금 여러분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물 한 방울을 손가락 끝에 찍어 내 혀를 그렇게 합니까? 그런 정도는 아니요. 아무리 힘들 아니 뭐 감옥이 인간이 가는 곳 중에 제일 나쁜 곳인데 여러분 감옥이요. 내 이렇게 말이 좀 죄송하기도 하지만 그거 다 사람 사는 데입니다. 거기 다 입혀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지켜주고 또 다른 면에서 여러분 감옥 개념이 그렇죠. 개념이 그렇죠. 사실 감옥이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정말 힘든 곳은 지옥입니다. 그래서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고
산 모든 고통을 다 붙여도 지옥 고통 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란 놈은 고통을 죽으면 잊어버린다고 착각시켜가지고 오늘 또 36명을 자살시키는데 성공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모르게 자살하는 그것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가르쳐줘야 할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 명 있어 지금? 1200만 명. 그러면 솔직하게 1200만 명이 한 명씩만 가르쳐주면 그 다음에 이제 몇 명이 아는 겁니까? 2400만. 2400만이 또 한 명만 가르쳐주면 몇 명이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두 명씩만 가르쳐주면 다 아는 걸 안 가르쳐줘가지고 오늘 또 36명이 모르고 죽어가고 있다 그 말이지. 나는 지금 세상 사람에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싶어. 예수 믿는 나쁜 놈들이랑 우리가 온전하지 못함으로 모르는 저들이 오늘도 36명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고통은 죽으면 잊어버린다고 하는 그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자기 스스로 생명을 끊어가고 있는데 누군가를 가서 얘기를 해줘야 될 거야. 나쁜 놈들 이렇게 말하면 내 말이 틀린 거요? 에스겔 선지자의 표현을 빌리면요, 네가 그들에게 가서 얘기해라. 회개하면 지들이 살고 안 하면 지들이 죽는다. 그러나 네가 얘기하지 않아서 그들이 죽으면 내가 그 피값을 너에게서 찾겠다 그랬어 주님. 네가 얘기하지 않아서 그가 죽으면 그 대신 그 피값은 왜 그런 설교는 안 합니까? 난 참 봐요. 부모님 멀쩡할 때 대사 뒀다가 쓰러져가지고 의식이 없으면 그제서야 난리를 내가지고 아, 목사님 어떡해요 우리 아버지 쓰러졌어요 가서 보니까 의식도 없어 응급실에서 기도 뒀다가 죽어버렸어요. 이거 천당 갈까 지옥 갈까 이거 그거 어떻게 알아 가봐야 알지 이거. 근데 이제 나는 안타까운 게 멀쩡할 때 의식 있을 때 뭐 했냐 이거요. 안 서두르고 의식 있을 때 본인이 신앙 고백할 수 있을 때 그때는 놔뒀다가 왜 의식이 없어져 쓰러져야 호들갑을 떠냐고. 그러니까 네가 구원받은 사람 맞냐 나는 지금 그걸 계속 내가 여러분에게 지금 추구는 네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지. 네가 주님의 심정을 알아도 그렇게 할 수 없고 영혼의 중요함을 알아도 그렇게 할 수 없고 네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 수 없다 이거. 그래서 내가 다시 묻고 네가 구원받은 것이 아닌 것 아니냐 그 얘기야. 내가 다시 묻고 싶은 것은 오늘 여러분의 삶이 그냥 이런 식으로 믿지 말고 주님의 우리에게 요구한 대로 온전하셔야 되는데 온전은 뭐 하는 거라고요? 원수 사랑함으로 내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이제 누구 사랑하자? 원수 사랑하자. 그래봐야 원수가 누구요? 집안 식구니까 집안 식구.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을 우리가 뭐하자? 사랑하자. 그들은 우리를 욕할지라도 모르니까 우리는 그들을 사랑해서 그들에게 정말 뭐래도 이렇게 자꾸 관심이라도 가져주고 뭐래도 줘가면서 자꾸 그들에게 따뜻한 사랑으로 촉촉한 담비로 그렇게 해서 그들이 구원받게 한다면 그들이 왜 교회를 욕하겠어요? 정말 고마운 곳이 교회고 시청은 무너지더라도 교회는 무너지면 안 된다고 그래야지. 안 그래요? 까짓 거 시청 없으면 그냥 교회 사무실 하나 빌려서 시청 없는 보더라도 교회당은 없어서는 안 된다. 이게 진짜 옳은 말 아니야? 시청이 사람을 천국 보내냐고. 응? 그렇잖아. 그런데 오늘날은 교회 저거 있으나마나 저거.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온전하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니냐 이거지. 응. 두 번째, 온전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온전은 뭐라고요?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 원수 사랑이 온전이요. 두 번째는 부족함이 없어야 돼. 이렇게 고백한 사람 있죠. 다윗이. 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그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뭐가 부족함이 없겠어? 이 세상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그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산다 그 말이에요. 뭘로? 뭘로 만족한다고? 뭘로 만족한다고? 하나님 한 분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사람에게 무엇까지 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 다 그게 문제가 되겠어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입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칭히 너희로 온전히 어떻게 거룩하게 하시고, 그냥 거룩이 아니고 어떻게 거룩히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어떻게 흠없게.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다는 건 뭐가 없어야 된다? 흠이 없어야 된다. 흠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 뭐가 있어서는 안 돼요? 흠이 있어서는 안 돼. 우리야 그냥 살다 보면 흠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의 자녀가 뭐가 없기를 원해요? 흠 없기를. 그래서 뭐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온전하기를. 여러분 흠이 없는 사람 없다는 건 일반론적 얘기지만 그래도 우리가 흠이 있으면 하나하나 이렇게 고쳐가야지. 맞아요. 들려요. 디모데전서 6장 14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뭐도 없고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병에 뭐도 없고 이번에는 아까는 점도 없고 아까는 흠도 없고 베드로후서 3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뭐도 없고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아이고 이번에는 아예 두 개 다 됐네.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아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큰지 아시겠지요? 예, 그냥 하늘나라에서 야야야 대충 살다가 그냥 아무렇게나 하다가 오거라. 그렇다면 잘 들으세요. 어쩔 수 없어서 그러기에는 내가 조금만 조심하면 되는 걸 교통사고 내서 불구가 돼서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 앞에는 가지만 우리가 너무 잘못 사는 거야 진짜. 아니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모르지만 내가 조금만 뭐 했으면 됐을 텐데 조심하라. 아유 여러분 후진국이 뭐가 후진국인가 봤더니요 자기 몸을 너무 함부로 하니까 후진국이야. 선진국이 뭔가 하고 선진국 봤더니 자기 몸을 주역인 선진국이고. 우리나라는 왜 교통사고가 많은가? 자기 몸의 귀중함을 몰라. 후진국적 사고가. 여러분 보세요. 나는 오토바이 타고 막 조심스럽게 한쪽으로 가면 좀 천 번, 만 번 잘 타다 한 번 받치면 죽는 거야. 나는 오토바이 타지 말라는 게 아니야. 조심해서 타라고요. 자동차끼리 받으면 그래도 차가 부서지니까 에어백 터져서 사람은 안전하지만 오토바이 갖고 받으면 뭐 하자는 거예요 이거. 하이바 쓰면은 정형외과 안 쓰면 신경외과. 야 그거 얘기할 것도 없어 그냥. 나는 아르니까 막 가슴이 벌렁벌렁해. 애들 보세요 막 그 새벽에 막 부아 이 썩을 놈 새끼. 네 나이로 타고 다니는지 너 아버지 나이로 봐봐라. 네가 얼마나 지금 아슬아슬한 짓을 그 밤에 하고 다니는지. 철딱선이 없다는 자식들. 아무리 몰라도 아무리 그래도 오토바이 누가 못하게 하냐. 타 그냥 조심조심해서. 왜 그렇게 해서 자빠지면 이거는 그냥 불고 되는 거예요. 오토바이는요 왜 방어막이 전혀 없잖아요. 거기다 스피드까지 있으니까 자전거만 해도 조금 나 자전거만 해도 살살 가니까 자빠져도 그냥 아이고 하고 일어나면 되는데 이거는 그냥 오토바이 자동차보다 더 빠르잖아. 이 얘기다. 얼마나 잘 나가 가벼우니까 막 그 스릴의 생명을 걸기에는 너무 철딱선이 없어서 그래. 하나님 앞에야 가지만 하나님은 뜻은 아니잖아. 하나님의 뜻은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티도 없이. 아멘. 그래서 아프면 안 되는 거요. 왜? 아픈 것이 티잖아. 어? 아픈 것도 흠이고. 맞아요? 틀려요? 그럼
온전이라는 게 뭐요? 온전히. 하나님, 그냥 안타까워서 그래. 지난 주간에도 이제 광주에 부흥회를 갔어요. 갔더니 어떤 여자분이 안수를 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유방암이 걸렸다는 거예요. 속상해서 그래, 내가. 그 신랑이 주물러만 줘도 안 걸린다니까, 그냥. 매일같이. 주물러, 그것이 뭐 돈이 들어. 그것이 뭐, 그니까. 앞에다 앉혀놓든지, 옆에다 앉혀놓든지, 하루에 그냥 한 번씩. 에? 그냥. 아이고, 뭐 주물러기만 하면 안 걸려요? 대부분 안 걸려. 세 가지인데, 유방암의 원인이 세 가지. 그냥 내가 그냥 정한 거요. 첫째, 뭐 해라? 주물러! 두 번째, 음식 조심하세요. 30만 명을 장을 조사해 본 의사 얘기입니다. 유방암 걸리는 사람들이 거의 좋아하는 식품이 커피, 우유, 치즈, 요구르트, 육식이라는 거예요. 거의. 그러니까 내가 유방암을 걸렸는데 신랑이 주물러줬고 그런 거 안 먹는데 유방암 걸린 사람이 있나 보세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해당이 된다면 금방 알 거 아니야. 시청 소감에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장경동 목사가 전하는 신앙서적 본질을 회복한 건강한 신앙생활 하나님 같이 갑시다를